추석에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토란대 수확. 비가 오더니 햇빛이 났다. 오후에 이렇게 자결하는 태양이라니. 자, 짜잔. 토란 씨는 아빠가 주신 건데, 아빠도 기절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, 2m도 넘게 키웠었어. 내가 토란을 잘 키우는 비법이라면 사이사이 유박 비료와 비료의 힘이라는 거. 그리고 밭에서 나는 보약이니까 이거 육개장으로 해서 너무 잘 먹을 수 있으니까는. 근데 내가 처음에 몰라갖고 무식하게 시장에서 파는 토란만 봐갖고, 이 전체가 얘가 이게 토란 그 밑에 캐면 엄청나게 큰 게 막 바가지만 한 게 있는데 먹을 줄을 몰라갖고 처음에는 그걸 버리는 건 줄 알았어. 그 밑에 있는 작은 것만 토란인 줄 알고. 자, 이렇게 똥멍충이처럼 아무것도 몰랐지만 토란 키우기는 진심인 초보 농부 성장합니다. 어때요? 마누라가 토란 심고 키운 거? 내가 진짜 이건 100점이지. 응? 다른 건 몰라도. 지금 토란은 싫어해도 또 호불호가 갈려서 토란 줄기는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또 형님 지인분이 토란대를 7만원어치를 사셨다고 했는데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. 자, 요거는 우리 형님 추석 선물. 지금 한 네 집이서 먹을 토란대를 해야 되니까 토란하고. 남편님 힘내세요. 토란은 네, 이제 토란이 우리가 수확기가 다 돼서 이렇게 자르는데, 생각 외로 토란 저 줄기를 잘라내면 토란이 또 그렇게 잘 자라지 않고 밑이 썩더라고.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다 캘 테니까 가지치기를 한 번씩 시원하게. 짜잔, 토란아 잘 자라줘서 고맙고 훌륭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다오.